말씀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는 팬데믹 기간에 실패한 아이돌 11명에게 새로운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한 만들어진 그룹으로서 1년 동안 4장의 미니 싱글 정규 앨범을 발표하고 일본의 정규 앨범 포함 총 5장의 앨범을 발표하며 93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완성된 그룹입니다. 멤버들의 마음 하나하나 모두 살펴가며 1인 1식의 숙소를 제공은 물론 대학원 석박사의 교육비를 모두 지원하였으며 멤버들의 2년간 무료 성형수술 및 코엑스 정장판 마케팅 비용 등 멤버들의 정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프로모션을 하는 등 강성이자의 노력이 지적된 결정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공개드릴 사건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메가에서 멤버들은 강성희 전 이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여 형사 고소를 제기했는데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확인되었습니다. 일화를 마친 멤버들은 모두 수소를 기사하였고 군입대 영장이 발부된 A군, B군, C군과 저 방송우장과 회의실에서 술을 마시며 군입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술을 마시고 싶다는 D군도 그 자리에 합류를 하였습니다. 강성이사는 미지투어와 일본투어를 준비한다 자리에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멤버들의 과음을 발견한 강성이사는 술자리를 정리하였고 이희찬이 강성이에게 할 말이 있다며 대화를 청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중2 때부터 연예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봤다. 이제서야 뭔가 할 수 있게 됐는데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롭다. 도와달라. 군대를 밀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의 하소연은 있었고 강성이사는 방법을 찾아보자며 위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성이사가 위로를 해주고 있었던 중 갑자기 이찬이 강성이사를 강제 추행을 하였습니다. 강성이사는 손을 밀어내고 이희찬을 자리에 앉혔지만 이희찬은 포기하지 않고 강성이사의 위선을 강제로 벗기며 신체 접촉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강성이사는 부딪히고 옷을 내리며 훈계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희찬은 자리에서 일어나 힘으로 강성이사를 누르며 강제 추행을 지속합니다. 위협을 느낀 강성이사는 해당 멤버를 더 자극하지 않기 위해 침착하게 대처하며 안정을 시켰습니다. 다음날 경영지원실 본부장에게 해당 CCTV를 확보를 지시하였고 당시에 본부장이 확보한 영상입니다. 임원회 이때 경찰에 신고하고 멤버에 탈퇴시키는 안건을 나왔지만 오메가에서 11명의 미래를 위해 강성이사가 감내하고 투어가 끝나면 군입대를 통해 자연스럽게 활동을 등장시키는 것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정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당시 저와 강성이사는 11명 멤버 전원에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이희찬의 강제추행에 대한 사실을 멤버들에게 발표하였습니다. 그 증거는 그들이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스파이에서의 활동이 불투명해졌다고 느낀 11명은 녹취 및 불법 촬영을 하며 비밀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강성이사가 성추행, 폭력을 행사했다며 허위 기자 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증거가 아닌 기사로만 진행되었던 점과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시기가 이 강제 추행 사건 이후인 점을 간과하지 않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들의 기자회견은 멤버들에게 성추행을 당하며 고통스러운 날을 보낸 강성이사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멤버는 본인이 성추행한 사건을 오히려 피해자라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차례 번개탄 약물 도둑 등 자살 시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대학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는 아내를 보면서 살려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현재도 치욕스러운 시간을 견디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IPT 측에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법을 해서 밝혀질 것이며 그 결과로 보내질 것입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이며 절대로 선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엔텍에 더 이상 이러한 억울한 사항이 발생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용기 내어 하게 된 이유입니다. 더불어 해당 영상이 유포되어 발생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 와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지 올려주십시오. 그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그 오메가 X 멤버 중 한 명이 그 강성희 전 이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제출한 증거 자료입니다. 이 증거 자료는 당시 그 스파이어 엔터 사무실 회의실에 설치되어 있던 CCTV 화면을 캡처한 한 장면인데요. 사진 내려주세요. 카메라. 요 밑에 그 빨간색 원형으로 표시된 일시를 보면 2022년 7월 1일 오전 2시 41분 정각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그 오메가 X 멤버 측은 강성희 전 이사가 저 남자 멤버를 강제로 끌어당겨 이제 강제 추행을 하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그 오메가 X 측에서 제출한 고소장의 일부입니다. 이 고소장 내용을 보시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던 상태의 고소인 이휘찬을 피고소인이 추행하였다 라는 식으로 이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을 하였고요. 이제 그 이 당시 영상이 삭제가 돼서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하지 못하였는데 최근에 이 영상을 확보하게 되었기에 이제 그 이 형사 사건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영상을 공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영상 예,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41분 영상 먼저 틀어주십시오. 정확히 41분입니다. 밑에 시간을 보시면 한 번만 더 틀어주십시오.
바로 이 영상이 오메가X 멤버가 강성희 전 이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의 영상입니다. 누가 강제추행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통해 충분히 판단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 영상이 찍히기 전 영상도 다행히 복원이 됐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 공개는 네, 이 정도로 끝마치고 뭐 이 영상 관련 사건 관련해서 혹시 뭐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이제